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LOL 관련된 온게임넷 관련된 일들이 이런 것도 얘기를 다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친하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왔었죠. 그래서 김동수의 근데 그때 갈 때 정말 동수는 셋은 김 동준이랑 관석이랑 나는 동수야 내일 가자. 동수다. 아니 근데 아, 저는 근데. 제가 그랬죠. 아 맞다. 내일 간다. 내일 도 간다. 오늘 근데, 가고 내일 가고 모레도 간다. 라는 마인드였는데 그 뒤로 안 간 이유는 하나. 첫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안 간다. 있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비쌌고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미국에서의 목표한 발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느낌이 목표가 플래티넘이라서 열심히 달려지는데 배치고사 너무 잘 본 거예요. 그 뒤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네. 당분간 야구로도 병 빨고 있지 마. 콜라 좀. 아무튼 그래서 잘 논 건 잘 놀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재밌게 논 얘기는 그거고 그다음 뭐 유니버스 스튜디오 가서 관광한 거야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진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3일째 밤에 내일이 이제 결승전이고 우리는 용쟁호투 오늘까지 했었던 이제 용쟁호투 섭외가 완료가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건 섭외가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안 됐냐면 IG를 제외하고 IG랑 그러니까 정확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대한 리그에서 좋은 팀, 강한 팀을 섭외를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문제는 그런 팀들은 다 월드 챔피언십을 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래 저희가 IG 말고도 위랑 팀 W랑 TPA 같은 경우도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팀 입장이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한 확답을 지금은 못 주겠다. 월드 챔피언십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혹은 그거 자기네 뭐 탈락하거나 끝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오케이. 근데 일단은 시점 자체가 월드 챔피언십 끝나자마자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서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한국 팀들도 그때는 이제 LGIM은 이제 출전을 하겠다라고 결정돼 있었고 아주부와 나진을 먼저 섭외를 하고 싶었고 지금은 KT 두 팀이 아주부와 나진은 섭외되지 않고 KT 두 팀이 섭외가 됐었지만 현장에서 이제 아주부와 나진 팀을 섭외를 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알아보자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거의 일주일을 팀들이 다 있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그 월드 챔피언십 이후 스케줄에 대해서 팀 관계자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본국에 가서 회사랑도 이야기를 하고 스케줄을 딱 정리해야지 그 뒤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리미트 자체가 딱 걸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TPA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낙겜 대회 안 나가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TPA는 우승하기 전부터 우승한 후에도 계속 이야기는 똑같았어요. 귀국해서 스케줄 확인하고 이야기해 주겠다. 근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귀국 스케줄 자체가 더 늦어졌고 그런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섭외가 안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전날에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빨리 메이드를 시켜라. 저한테 이제 광석이가 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광석이와 동수는 저녁을 대충 먹고 선수들이 묵는 숙소로 갑니다. 연락처도 없고 그냥 일단 선수들이 묵는 숙소를 알아서 힐튼 호텔이란 것만 알고 네, 그 숙소로 가서 거기서 진을 치기 시작해요. 더 재밌는 건 그 힐튼 호텔에 가는 과정에서 그냥 힐튼이라 그랬거든요. 딴 호텔을 간 거예요. 힐튼 아노스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튼 그 더블트리처럼 힐튼 아노스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입구부터 좀 느낌이 싸더라고. 여기 선수들이 다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호텔이 아닌 것 같아. 조그만 호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섭취를 해서 다시 이제 갔고. 거기 가서 숙소에 그 힐튼 호텔에 선수들이 묵고 있는 힐튼 호텔에서 진을 치고 일단은 그때 이제 나진하고 아주부 팀 감독님들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스케줄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용정호투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TPA와 월드엘리트, IG 이런 팀들을 만나야 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 한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 2시 거의 한 3시에 들어온 거는 거의 한 3시. 그러니까 난 새벽 한 2시까지 호텔에서 진치고 기다리다가
얘네들이 안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나오질 않는 건지. 그러니까 또 계산 미스였던 거는 이제 라이엇 코리아에서 어차피 초청을 해주셔서 간 거였으니까 라이엇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선수들을 만나고 그럴 여유나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라이엇 코리아가 아니라 라이엇 자체에서 이제 초청을 한 거다 보니까는 코리아에서 그걸 다 컨트롤 해주실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라이엇 직원들이 너무 바빴어. 우리가 왜냐면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TPA와 월드엘리트와 IG를 만나지 못하고 만났어요. 다음 날 IG를 그래가지고 IG 매니저를 만났다. 네. IG 매니저. IG도 이제 뭐 한다고 했었는데 온라인 상으로 말했던 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IG 매니저를 연락을 해서 IG 매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WE 매니저 같은 팀 WE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그 1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너 볼일 끝나면 보자 보자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고 늦어져서 결국에는 못 만났어요.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현장이 너무 달랐던 거고. 네. 너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저희가. 가면은 뭐 다 만나겠지라고 했는데 숙소가 여기와 여기 엄청 멀고 우리가 묵는 숙소 선수 묵는 숙소는 너무 멀고.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관광의 목적으로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이엇의 그런 어떤 그런 선수들과의 일정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하고는 절대로 상관없는 별도로 움직이는 네.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했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 결승전 전날까지. 섭외를 완료를 못 시켜. 우리는 사실 그때까지 섭외를 완료시킨다가 목표였는데 그리고 이제 결승날이 된 거죠. 결승전 날이 됐는데 선수들이 저기에 보여. 근데 그거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저도 좀 그때는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VIP랑 스태프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선수 대기실은 따로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일반 아까 보여준 그 티켓 한 장밖에 없는 거야. 그야말로 초청 관광을 목적으로 저희는 초청이 된 거였어요. 관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저기 대기실에 다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되게 그리고 미국 또 놀란 게 되게 원리월칙에 대해서 되게 칼 같다고 생각이 든 게 네가 무슨 이유가 됐든 너는 여기 지금 서서 줄 서 있으면 안 돼. 네가 무슨 일이 됐든 네가 이 이 카드가 없으면 너는 못 들어와. 안 들어오면 진짜 한 대 때릴 기세요. 네. 막 동치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태프들이 안면이 있어도 그 카드가 없으면 절대 안 돼. 네, 너는 안 된다. 굉장히 그거는 난 오 이런 게 있구나 싶은 건 느꼈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자리를 잡는 유두리가 없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유두리도 없어. 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화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라이엇에서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저 그 명찰을 저희한테 빌려주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쪽으로 네. 해서 자리를. 근데 보니까 그 명찰이 관련된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1경기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뛰어 내려갔습니다 밑에를. 그리고 아까 못 들어가게 했던 여자한테 당당하게 그 카드를 들이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거기는 앞에 스크린이 크게 있고 소파 막 이런 거 있고 옆에 바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마시면서 선수들이랑 관계자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경기를 보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온 나라 선수들이 막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송으로 보던 무슨 라이엇의 샵캐스터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침투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막막한 거야. 얘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방법은 없고 내가 아는 얼굴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국 선수를 찾았습니다. 나진 선수들을 만났고 거기서 딱 생각이 든 게 막눈이 있다. 마크 눈이 있으니까는 막눈이 어차피 관계자들 이쪽이나 다 얼굴을 알고 하니까는 왜냐면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뭐 I'm from the Escape TV 이런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눈 통해서 하면은 그게 좀 먹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눈한테 그 이야기는 기존에도 했었는데 지금 좀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달라 라고 해서 겨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걔네가 다 자리 없어서 아무도 못 만났어요. TPA는 뭐 어차피 결승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고 WE는 자리를 그때 비워서 딴 쪽에 있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나가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못하고 이제 이 경기를 위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앞에서 경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게 뭐야. 경기를 진짜 하나도 못 보겠는 거야.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막
막 머릿속에는 막 프로스트가 막 키를 먹었고 막 너무 신나고 막 이런데 아 지금 그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승전이 다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TPA가 우승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라이엇하고 이런 데서 매체들 인터뷰에 TPA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광석이가 그 중간에 여자 TPA 여자 매니저가 있는데 여자 매니저한테 말을 걸면 잠깐만 잡 좀 있다가 뭐 하고 좀 기다리다가 또 끝나고 저리 이동하려고 그러면 또 말 걸었다가 한마디로 일명 뺀지 먹고 말 걸었다가 뺀지 먹고 그런 상황에서 사이공 조커스가 들어 누워가지고 편하게 사이공 조커스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일단 사이공 조커스를 먼저 일단 TPA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광석이가 사이공 조커스에게 먼저 니네 우리 이런 대회 있는데 참가할래 사이공 조커스 오케이 무조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부터 TPA가 안 되면 사이공 조커스는 섭외를 하는 걸로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어쨌든 거기서 처음 만난 건 처음 만났었는데 속전속결로 콜 걔는 너무 한국인 한국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그래서 콜해서 보셨죠 사이공 조커스 그리고 이제 월드 엘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월드 엘리트도 한다 할게 뭐 이 정도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몰랐다는데 월드 엘리트가 없어 거기에 선수들이 어디 갔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 찾으러 막 밖으로 돌아다녀 거기에 이제 숙소로 호텔로 돌아가는 관광버스 앞에 줄 서서 딱 기다리고 있는 월드 엘리트 찾았을 때 거기 끝나고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 월드 엘리트 선수들을 딱 찾아서 광석이가 막 뛰어가서 말을 걸어 니네 그 매니저 어딨냐 근데 걔가 매니저 전화를 매니저를 불러 그때부터 우리 저기 뭐 용재국대 참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근데 뜬금없이 상금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봐 그 상금이 1,000,000원인데 그 1,000,000원이 달러로 얼마냐 그럼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되니까 이걸 막 그거 금액을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옆에서 이제 광석이가 다 얘기하고 나는 저 한 세네 걸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그거 설명서부터 우리 너무 절실한 광석이는 이제 너무 절실한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스폰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데드라인을 딱 정해줬단 말이야 이때까지 픽스가 안 되면 나가리 형제부트가 나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막 그걸 해가지고 원래는 그 매니저가 1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팀이라도 그럼 내보내겠다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광고는 월드 엘리트로 일단 내보내자 1팀이 안 돼서 2팀이 된다면 뒤에다가 2자를 쓰고 붙이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아이 월드 엘리트 기가바이트가 있고 월드 엘리트 아이락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팀이라도 해줄 게가 아니라 이 팀이라도 확실히 말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희랑 이제 해외 방송사랑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1팀으로 확정을 지은 거고 내일은 네. 1팀이 출격을 하고 네 1팀이 출격을 해서 다행이고 네. 그렇게 해서 월드 엘리트까지 섭외를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광석이는 그 막 현장의 그 가렌 센터에서 그 좋은 막 구경을 눈으로 보는지도 모르고 끝나자마자 그 섭외를 하려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광석이가 뛰어다니는 거 저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보기만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었고 또 거기서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한국팀 픽스를 해야 되는 거야. 한국팀 픽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캐스파 관계자분들도 계셔서 네. KT 두 팀 무조건 섭외에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행히 KT 두 팀이 KT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해주셨고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전력이 너무 세서 또 좋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MVP팀한테 연락했는데 그때 연락이 안 됐어 근데 MVP팀은 분명히 참가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때 데드라인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망한테까지 갑니다 MVP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드라인 때문에 모든 걸 확정지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그래 생각보다 우리의 그게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지루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좀 느낀 거는 일단은 대기업 팀들이 창단을 했고 대기업 팀들이 지금 되게 적극적이에요 KT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은
뭔가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은 많이 보여줘. 무슨 전력 노출이면 뭐 이거 다 그냥 헛소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코 얘기 마저 할까요? 내가 저 나갔다 오겠어. 내가 로코 얘기는 뭐 새로운 게 또 있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알고 있는 로코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명 났잖아. 그래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아 그럼 저 얘기하지 말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진 않으니. 어? 콘셀러드가 방송을... 콘셀러드 얘기할까요 그럼? 아니 방송에서 뭘 얘기를 했대. 아... 직접 일단 준식장은 김동수 해설의 이야기대로 들어갔죠 팀에. 나진? 준식장이 연습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드에 갔다 뭐. 히로 대신에 준식장이고.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팀으로 사실 생각했었지? 준식장이요? 어. LGIM. LGIM. 그냥 LGIM. 네. 어. 알고 봤더니 나진이었고. 준식장 1, 2, 3. 네. 그리고 콘셀러드 스톰? 스톰 소리 또 있어요? 아니 콘셀러드 직접 얘기를 했대 방송에서. 그러니까 콘셀러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어제 기사가 나가기로 했다. 근데 안 나가서 안 나간 거고 자기 그냥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카더라. 게시판에 본인 단독 발언으로 게시판에. 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세부 내용을 몰라.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스톰 갔어요 이미 났네. 자기가 기사에 나온다고 했다고 뭐 봐. 나는 근데 거기에 스톰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콘셀이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던데 기사가 원래 어디 나왔어야 됐다고. 근데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어쨌든 자기들끼리 확정을 지어. 어쨌든 콘셀러드도 계속 이제 이적 관련해서 하네요. 그러면은 스톰이면은 메이 서포트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콘셀러드가 서포트를 한다고? 아니 아니야. 콘셀 미드 가야지. 콘셀 미드 가고 매니리즌 아니야? 탑 아니에요 매니리즌? 메이가 탑이죠 스톰. 매니리즌. 예 연관이 서포트. 제가 간대요. 이렇습니다. 연관이 서포트 간대요. 연관이 서포트? 예. 영광이 누군데? 메이고 탑, 메이가 탑이고. 그 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던 얘기가 그 캐스파가 되게 막연하게 사실은 저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뭐 아, 연결된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좀 막연하게 좀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좀 생각이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캐스파 관계자분들이셨는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 캐스파의 캐스파의 누구누구입니다. 요즘에 물방과 마방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백백이라서 진짜 체력만 올리면은 아주 피어테이커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아무튼 지금 다른 뭐 스타투 이슈도 얘기 많이 하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LOL이 리그 오브 레전드 제일 중요하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창단 관련돼서 어디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동수는 옆에서 롤러에서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잖아요. 정말 들으면 이거 롤러에서 얘기해도 돼? 근데 100이면 100, 100% 전부 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예. 네. 막 얘기하다가 진짜? 동준이랑 얘기할 때도 롤러 얘기했는데 강민이 무슨 얘기했어도 롤러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관계자들이 100% 얘기를 안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KT가 창단을 하고 앞으로도 창단을 할 거다라는 설들이 있는 뭐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뭔가 메이저 대회만 나갈 생각, 뭐 캐스파니까 온게임넷에서 하는 대회만 나갈 거다 이런 마인드가 아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팬들한테 뭐 캐스파라는 단체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반감을 가졌던 이유 자체가 볼거리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점 때문이잖아요. 그 과정이 뭐 어쨌건 이유가 어쨌건 간에. 근데 일단은 LOL판이 커지면서 캐스파 팀들이 창단을 했고 캐스파가 준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캐스파 덕분에 어쨌든
라이엇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파 덕분에 여러분이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리고 오늘 롤러에서는 꼭 빼먹지 말아야 될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TPA의 통수설. TPA는 나이스게임TV와 한국의 팬들의 통수를 날린 거다. 아니다! 날리지 않았다! 원래 실력을 했는데 각성을 했을 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TPA가 우승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70만 불! 미국에 가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나이스게임TV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해. 나도 나이스게임TV예요. TP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PA 잘하고 잘했어. TPA가 속인 건가요? 아닌가요? 난 모르겠어. 나는 호랑이 새끼를 나이스게임TV 키워서 우리 프로스트가 한국이 결국은 낮은 실드, 낮은 소드가 진 거 아니냐. 근데 속였다 치더라도 우리도 피해자지.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는 거야.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TPA를 키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만에 저희는 제2의 TPA, 제3의 TPA를 사이공 조커스를 그렇습니다. 시즌3에 그래서 이미 걔네들 첫 스타트 훌륭하게 끌었어요. 전 세계적인 맛집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했어요. 1년 동안 이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공 조커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결승전 이제 섭외하러 간 전날에 아주부 팀에 만나서 클템 선수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클템 선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그 TPA랑 굉장히 스크림을 많이 했다. 방송이 아니라 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몇십 판을 다 속일 순 없다 라는 면에서 TPA의 실력은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품도 있고 TPA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어차피 자신들의 어떤 전략이나 전력 이런 거를 그 직접 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뽑으면은 자기네는 프로스트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다 떠나서 그냥 너무 잘해. 너무 잘했죠. 너무 완벽하게 잘했어. 뭐 그냥 할 말이 없지. 실력으로 졌다. 예. 였으니까 내용을 딱 봤을 때 TPA가 프로스트보다 한 수 위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어떤 식의 표현까지 있었냐면은 동준좌께서 그러니까 결승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동준좌는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측면이 뭐냐면은 그냥 TPA가 너무 잘해서 TPA가 어떤 그 M5의 최전성기 때 M5를 보는 듯한 정말 너무 잘하는 느낌이 들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TPA의 실력 자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TPA의 그 TPA 덕분에 지금 대의심 시대가 지금 도래하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짜예요. 보통은 낭만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봤더니 진짜 백조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과정이 TPA 사진은 그 과정이라면 배틀로얄을 제외하고 다른 대회에서는 월드엘리트 잡고 아이즈 잡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한국 유저들은 한국 시청자들은 사실은 배틀로얄 말고 중국에서 하는 대회는 방송으로 보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챙겨보지 않았고 그거를 챙겨보는 매니아들만 아니다 TPA 세다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외쳐봐야 야 게시판에 올려봐야 미친 새끼가 배틀로얄 안 봤어? 홀스 TPA한테 돈 받았냐? 야, 홀스 그 새끼는 미친 새끼가 TPA 왜 또 부르냐? 병신이 이런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부르지 말아도 왜 부르는 거야 대체? 다른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섭외를 해주지 않으니까 TPA는 언제든지 우리 좀 불러달라 우리는 한국의 강팀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싶다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는. 근데 월드엘투도 잡았대. IG도 TPA를 섭외하려고 그러니까 월드엘리트보다 지금 현재는 TPA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실제 시청률 배틀로얄이 역대 시청률 1위가 TPA 대 IG의 경기. 네. 그게 한 5만 다 합쳐서 한 5만 이상.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음모설에서 두 가지 의문이 남아. 첫 번째 의문은 그러면은 그 수많은 게 스크림을 포함한 수많은 게임들을 다 속였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어디서 실력이 상승했냐. 그래서 나온 설이 있어요.
실제 세계 최강팀은 TPA가 아니다. 그럼 섀도우 TPA라는 팀이 있다. 아~ 이 팀을 상대로 최애 어떤 고의 그 긴장감과 그 기량을 유지시켜주는 그림자 TPA 한 팀이 있고 이 팀이 아직 세계에 나오지 않았다. 왜냐면은 동수형 말대로 속이는 건 속인다 쳐도 어디선가는 그 감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드래곤볼 미스터 같다. 그쵸. 원래 좀 이제 시즌3 다크나이트 리턴즈 딱 해가지고. 아니 그니까 다들 그 얘기야. 이거는 분명히 속인 게 맞다. 어떻게 그니까 특히 김동준이 자기는 이거는 있어서 100% 속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김동준은 강력하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난 두 번째 의문은 그거야. 특정 집단에만 속였어.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 북미, 중국에는 안 속였어. 아니요, 중국도 속았대요. 중국 왜 아니 그럼 왜냐면은 IG 입장에서는 TPA가 더 잘한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고만 했지. 응. IG 자기네들보다 잘할 줄 몰랐던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IG 매니저가 얘기한 거는 모든 아시아가 다 속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짜. 뭐, TPA가 그때 우승, 월드엘리트 꺾고 우승할 때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M5를 막 이고 이럴 줄 그러니까 몰랐다. 내가 봤을 때는 IG 매니저는 약간 좀 덜 떨어졌나? 아니요, 되게 의리파고. 그러니까 좀 되게 쿨해. 그 의리파들 의리파들 좀 약간 마초 스타일이야? 아, 좀 무식하잖아. 느낌이 나, 영화에서도. 근데 그게 분명히 그 뭐였지, 스타즈워였나? 네. 그때 TPA하고 월드엘리트하고 붙어서 TPA가 이겼잖아. 이기고 그걸 다 눈으로 봐놓고 눈으로 봐놓고 왜 그거를 인정을. 그러니까 그래도 TPA가 우리보다 TPA가 못했었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다 속였다는데 그 속인 것 중에 속인 것 최고 모델에서 배틀로얄 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특정 집단만 속일 수가 있었냐는 거지. 그럼 결승전에서 한국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한국 팀들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만 가능한 일이야 그게. 지금 제일 상황이 애매한 건 뭐냐면요, 속였다설과 이제 일치월장설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고 허점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 어느 한쪽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근데 속였다는 설로 들어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TPA는요 시즌2를 우승할 전력이 이미 있어야 됐어야 돼. 시즌2 초기에. 둘째 TPA는 전세계 모든 팀들의 지역별 실력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였어야 돼요. 그래서 TPA는 굳이 자신들의 전력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벌이 될 만한 아시아권 선수들한테만 자신의 실력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4강과 결승에서 특히 한국팀을 만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팀들을 잘할 수 있는 배틀로얄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지. 배틀로얄이 만들어질 걸 예상했어야 돼. TPA의 정보원들이 나이스캠 TV에 도청스 다빈치 도청스. 야 이거 다빈치 다빈치 맞아. 그 TPA 음모설이 성립을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종수형이 추가로 말한 섀도우 TPA설 이게 다 갖춰졌을 때 사실은 이 음모론이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잠깐 쉬고 TPA 음모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죠.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자식 됐구나. 보겠습니다.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